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입니다. 오늘 이렇게 성가대 찬양을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롭게 들으셨는데, 제가 오늘 이 곡을 불러달라고 제가 직접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찬양에 은혜가 많이 되고, 또 현장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이 전도자라면은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저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선교를 가는 그런 걸음 속에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마음에 제가 이번 성가대는 선곡을 이렇게 이 찬양으로 좀 불러달라고 제가 부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따라 더 은혜가 되고 더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그 에스더스를 이제 오늘 이제 끝을 내려고 합니다. 그 10장은 한 3절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9장에 있는 내용 또 뒤에까지 읽진 않았지만은 오늘로서 에스더스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 했던 말들을 오늘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미국 갔다 와서는 또 하나님이 저와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인도를 이렇게 받으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두시고 또 현장이라는 부분을 여러분 조금 이해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현장에 마음을 두라 하느냐? 금요일 날 제가 전도학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학교도 많고 신학도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는데 또 교회 안에 많은 프로그램, 교회 안에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많이 일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신학교만 대한민국에요 수백 개입니다. 그 교단이 수백 교단이요. 그 교회당 엄청나게 많고요. 큰 교회당 많아요. 목사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장에는 대한민국에는 등록된 무당만 50만 명, 비등록까지 집회한 100만 명의 무당이 현장을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뭐냐, 명상운동, 기운동, 초능력,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이런 단체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금요 사람들을 지금 혼란 가운데로 빠뜨리고요. 사람들 결국은 이제 귀신 들리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당 많아지고 목사 많아지고 교회 부흥되고 커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 뭐냐 복음이 끊어지고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면 항상 이 시대는 뭐냐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하냐 재앙이냐 전쟁이냐. 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 절대적 계획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깨달으면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쓰실 것이고 여러분이 못 깨달으면 여러분의 영적 문제라는 건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영적 문제에 잡혀서요.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장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모습 속에 여러분이 무너지는 현장이 여러분에게 오는 겁니다. 이제.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복음운동하는 교회와 복음운동하는 단체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있게 하셨을까? 있게 하셨을까? 왜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도 되고 성장된 것처럼 보이고 목사가 많고 교회당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지금 실제로 뭐냐 사회와 현장은 얼음이 계속 생기는가? 지금까지 한국 교회 세계 교회가 대부분이 뭐냐 교회당 중심. 모으는 교회, 다시 말하면 모이는 교회, 주일날, 일요일날 한 번씩 예배 드려 와서 모이는 교회당 중심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교회당 중심으로.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주일날마다 교회당마다 사람들은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시 말하면 일주일 중에 6일은 평일은 현장에는 뭐냐? 교회가 없으니까 성도들이 일주일에 하루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6일간 현장에서는 뭐냐? 전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음의 축복을 못 누린다 이 말이야. 좀 다른 말로 말하면요. 뺏겨버린 6일. 주일날 하루 교회 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말고 그 나머지 6일, 거의 뭐냐, 현장에서요. 6일간은 뺏겨버렸다니까. 이렇게 되도록 지금까지 뭐냐, 교회가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교회 일은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뭐냐, 현장은요, 종교가 판을 치고, 우상이 판을 치고, 3단체가 일어나가 귀신 들린 자들이 모여가지고 시작한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이런 단체들이 일어나가지고요. 사람들을 지금 그냥 귀신 들리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다. 또,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안 전하니까 뭐 신천지다. 이런 단체들이 일어나가지고요. 교회를 지금 막 건드리고 교회 비웃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단에 아무나 빠지고 이단에 아무나 가는 거 아닙니다. 그 말은 이단의 영이 임해야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거는 영적인 문제로 말하면 와진 거기 때문에 육신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또 이단에 빠질 때는요, 뭔가 자기도 모르는 영적인 갈급함과 답답함이 정신적인 부분이 고통이 막 오고요, 시달리고요, 뭔가 현실의 답답한 부분 속에요, 뭔가 자기도 모르게 돌파구를 찾는다고 찾은 게 그겁니다. 아니, 어떻게 쉽게 말하면 저렇게 엘리트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엘리트들이 이단에 빠지느냐?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괜찮은 것처럼 보지만은 실제로 그 본인은요, 시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뭔가 모르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속에 헤매고 있는 거요. 뭔가 누군가가 답을 주지 못하고 이 사람이 헤매는데, 뭔가 자기에게 딱, 한마디를 쉽게만 딱 찌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얻어 걸리는 겁니다. 이래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어마어마한 교회당 사람 많은데 실제로 뭐냐? 주일날 하루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뺏겨버린 6일, 잃어버린 이 6일의 틈새를요, 누가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영적인 존재, 사단이 부리는 악한 영들을 통해서 뭐냐? 틈새를 파고든 거예요. 교인들의 그빈 마음, 빈 틈새를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뭐냐? 복음 내용 없는 그들의 갈급한 부분을 파고들어간 거예요. 교회는 다르고 신앙생활 하는데 현실에는 뭐냐? 응답이 없거든. 뭔가 답이 없어서 와서 그 갈급함을요 타고 파고들어온 거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요 심각한 문제가 와져요. 앞으로. 자, 이런 부분들 가운데 정신병 시대가 와버렸어요. 지금 사람은 다 정신적으로 시달려요. 뭔가 모르게 우울자, 뭔가 모르는 외로움, 이 외로움 속에 와서는 뭔가 쉽게 말하면 우울함이 계속 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우울한 부분은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이라는 정서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요, 다 이렇게 답답해요. 막 다시 말하면 공황증. 이런 문제가 지금요, 현장에 계속 오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귀신이 보이고 귀신 들리는 상태까지. 지금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쫙 깔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안 보이게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게 뭐냐니까, 가정 가정마다 현장 현장마다 지금 뭐냐 이런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이 많아요. 귀신 보이고 귀신 쉽게 말하면 소리가 듣기고 환청 환상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이 여러분 너무 많다니까요. 어린 아이들조차까지도요 쉽게 말하면 막 듣기고 보이라며. 김도영 전도사가 차를 몰고 운전을 해가 가는데 애들 다 내려주고 그 애는 우리 애가 아니요 우리 교회 애가 아니라 이 말이요. 다른 교회 애가 우리 교회 차에 한 탔는데 다 내려주고 쟁 마지막 남은 애를 태워가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데 이 애가 혼자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가 하는 말이 뭐냐, 전도사님 아들이 자꾸 괴롭혀요 이라를.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김동이 막 머리가 막 서더랍니다. 다 내렸는데 지 혼자 타고 있는데 이 애가 아이들이 자기를 자꾸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는데 이라니까 이 지금 자기 자리 의자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듣기냐는 거야. 안 듣기냐는 거야. 근데 마침 이제 이 부모가 기다리고 있는 현장에 이제 다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려줬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애가 교회를 잘 다니고 지금 그냥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애가 그런 소리를 하고 그런 부분을 느낀다는 거는 그거는 한순간에 오는 게 아니라고 나는 보거든요. 한순간에.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교회가 앉아서 신앙생활 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하지만은 이 애 속에는요 그 부분이 답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저 상태로 계속 놔두면 저 애 나중에 이제 문제 오죠. 이거를 같이 있는 부모가 몰라요. 부모가 모른다니까. 목사님 궁금하거라 그 애가 누굽니까? 진짜 궁금하면 따로 찾아오세요. 내 이야기 줄 테니까.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하고 부인을 괴롭힙니다. 본인이 괴롭히려고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본인 눈에는 본인 생각에는 지금요 누군가가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형광등 불빛에 반사돼 가지고 냉장고에 그 비치는 그 반사되는 불빛을 보고 자기는 그게 그냥 불빛이고 반사되는 건데 그게 그래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저 길 건너편 저 방에서 지금 카메라로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지금 누군가가 뭔가를 설치해 놓은 거예요. 여기 벽에 카메라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부인이 자기를 염려하고 걱정해서 하는 말들이 전부 다 뭐냐 오해가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옆에 있는 부인을 의심하기 시작하는데요 부인이 어느 정도 답답하냐니까 저 가슴을 뜯어붙다. 너무 답답해요. 숨통 막힐 소리를 하니까 그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근데 본인에게는 현실인데 본인에게는 지금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본인에게는 지금 사실이라니까요. 그걸 쉽게 말하면은요 다른 사람이 모르잖아요. 돌았지. 무슨 말 하려고 하냐? 마약 문제 아닙니다. 마약을 해가 돌았냐? 결과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마약하기 이전부터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던 게 마약이라는 게 들어가면서 뭐냐 원래 감추어져 있고 원래 갖고 있던 정신 문제가 마약이라는 걸로 드러나 버린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속은 거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이 사람 생각과 마음이 보는 게 전부 다 뭐냐 그래 보이는 겁니다.
제가 데리고 있던 애 하나가 어느 날또 마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마약을 하고 쉽게 말하면 이제 미시룸을 떠났어요. 며칠 있다가 찾아왔어요. 신발도 다 벗은 상태로 찾아왔어요. 자기는 부산 있고 나는 대구 있는데 부산에서 뭐냐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마약을 한잔하고 나니까 이제 막 쉽게 하면 또 후회와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막 죄의식과 죄책감과 나에 대한 미안함과 이런 게막확 올라오는 거죠. 이게 막. 그런 가운데 내가 자기에게 나타나가지고 자기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라. 그리고는 택시를 타라. 택시를 타는데 신발을 벗고 타라. 택시를 타고 운전기사에게 네가 갖고 있는 돈을 줘라. 이러고 운전기사 보니까 이거 술 취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특히 뭐냐 술 냄새가 안 나는데 보이 완전히 또라이 거거든요. 그래도 일단 뭐 부산에서 대구까지 오는데 그뭐 장거리 손님 뭐 태아가 뭐 오면서 뭐돈막 주지 돈막 받고 막 이러고 내려가지고 또 와가지고 나한테는 말이 목사님이 시켰지 않냐라는 거예요. 왜 그래 말하느냐? 자기 귀에는 내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걸 누가 이해하겠냐? 그걸 부인이 이해해요? 부인도 영적 문제가 있고, 부인도 뭔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있는데, 남편이 마약을 해가 돌아가 막 그렇게 뿌리면은 본인은 엄청 어떻게 했어요? 본인도 돌아가거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니 때문에, 마약하는 니 때문에, 내가 지금껏 이래 고생하려고 내가 어렵고. 나중에 깨달으면 아닙니다. 뭐냐? 아, 하나님이 이런 남편을 통해서 남편 문제가 아니고 내 속에 이 남편과 같은 문제가 내게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신 하나님 은혜지요. 나중에 깨달으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드러난 한 부분의 문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뭐냐?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위기인 것처럼 보이고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와 문제를 통해서도 뭐냐? 복음이 뭔가를 알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가정 전체를 하나님은 살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이런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 여러분 축복이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지금 현장에 인생의 근본 문제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줄수 있는 전도자가 없다. 그 말은 뭐냐? 여기에 답을 줄수 있는 뭐가 없다? 시스템이 없다.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교회 예배당 마치고 현장으로 돌아가면은 쉽게 말하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가서 얻을 수 있는 답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교회당에 와서 예배드리라 그러지 않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때 예수님이 이말 하신 거는요, 개혁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주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드려야 돼.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새 지길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드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현장으로 가라 그랬어요. 왜? 현장이 지금 이래 돼 있거든. 현장이. 지금 현장이 난장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있는 현장에 복음 운동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현장에서 이런 사람을 살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뭐 500명 죽이고 뭐 도륙하고 뭐 지금 여러분 사람 죽이란 말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칼 들고 가가지고 죽이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니까. 이 복음 모름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 있고 영적으로 잡혀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가서 이제는 뭐냐? 살려내라는 거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제대로 이렇게 복음을 말하면은
영적인 실질적인 부분, 영적 문제를 이야기하면요, 아 교회에서요 이런 소리 합니다. 또 또 뭐 사단 이야기, 귀신 이야기를 왜 그래 하냐 이랍니다. 실제로 현장은 지금 사단에게 잡혀 있고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는데, 저 귀신 이야기하고 사단 이야기하는 거 보기 저 이단인가 보다 이랍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하냐? 교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웃기는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은 뭐냐? 현장 살리는 겁니다. 복음 없는 현장에 하나님의 이 복음이 계속 증거되실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교회란 건물은 없어져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당 6.25 때 폭파되면 없어집니다. 그럼 교회가 없어진 겁니다. 천만에 교회당 건물이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필요 없냐? 필요하지요. 구원받은지 모여서 하는 게 예배드리는 장소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 일을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오늘 여러분이 먼저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먼저 힘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좀 참 위로가 되고요. 감사한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제일사랑교회 김성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조 목사님 김 목사입니다. 목사님 웬일이십니까? 목사님 교회에 어느 성도 이름을 대면서 그분이 지금 목사님 교회에 오늘 3주차 갈 겁니다 하더라고요. 누구예요? 그러니까 뭐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처음 듣는 이름이라. 근데 이제 자기 교회에 있다가 목사님 교회에 간 지 3개월 됐다는 거예요. 3주. 그래서 목사님이 잘 좀 도와주시라는 거라. 돌아가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잘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떠오른 인물이 한 명 있어. 그 내가 목사님, 제가 먼저 목사님 교회 성도인 줄 알고 또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이런 분이 지금 교회에 오셨는데 라고 미리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이 먼저 제게 이렇게 전화를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참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 상관없고 하여튼 그 성도를 잘 좀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그래 하라 하면서 해야 돼. 그래서 이 목사님이 확실히 그릇이 크시고 젠틀하시구나. 그래서 제가 목사님 하여튼 감사합니다 뭐 그랬습니다 제가. 성도가 교회의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교회에 지금 성도가 몇 명 오고 우리 교회에 있던 사람이 지금 저쪽 교회에 간다 안 간다 이런 거 하나에 우리가 민감해가지고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교회에 성도가 좀 많이 모이고 거기에 성도가 다른 교회에서 온다 그게 기쁨이고 즐거움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영적 시스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현장의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아시는 고통 가운데 사람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답을 줘서 그들을 살리는 눈에 안 보이는 교회, 현장교회, 정말로 뭐냐 현장에서 인생에 답을 주는 정말로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회복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먼저 회복해야 될 것.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먼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런저런 부분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계획과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어느 날 그리스도 이야기를 듣겠죠. 그리스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아, 내 문제가 마약 문제가 아니고 알코올 문제가 아니고 이 정신 문제가 아니고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마약과 알코올과 도박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내 근본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배후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역사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근데 이 근본 문제가 영적인 데서부터 가진 문제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힌 부분이고 사단이 배우서 한 역사하는 문제구나. 그래서 내가 이 사단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고 내 힘으로는 빠져놓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찬양한 대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나를 찾아오신 거구나.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구나.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요렇게 이 개인이 탁 부딪히고 깨달아져서 복음을 탁 믿는 것. 그걸 보면 이제 영접. 그런데 많은 사람이 복음은 듣고 내가 예수 믿을게, 영접할게. 이럴 때는 뭔가 지금 현실이 답답하고 어렵고 힘드니까 이 예수 믿으면 뭔가 해결될 것 같고 해결된다 하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영접 90%. 이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영접 이후에 아 진짜 이 내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마약이 끊어지고 정신병이 낫고 안 낫고 이전에 정말로 내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고 이미 이 영적 문제 속에 오랫동안 각인된 이게 내게 지금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참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의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구나. 병 낫고 안 낫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야 되는구나. 요래 깨달아지는 데는 시간 좀 걸립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요렇게 딱 깨달아진다. 그건 진짜 하나님 시간표고 하나님 은혜죠.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다 얻었단 말이에요. 영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운명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대부분이 영접하신 분들 오시겠죠. 영접하신 분들이 또 이 자리에 와가지고 처음 이 자리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처음일 수도 있잖아요. 처음인데 마지막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교회라고 왔는데 오늘 이 왔는 이 사람이 인생이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교회와가 예배를 한번 드리고 가는 동안에 절대적으로 뭐냐 그리스도 이야기를 한 번은 들어야 되겠죠. 예, 또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이 오늘 마지막이 될 수 있으니까. 교회라고 왔는데 인생이 처음 한번 왔다가 그리스도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야 될 겁니까?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하실 일이고. 그 강단에서 매주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되겠죠. 구원의 복음이 선포돼야 되겠죠. 왜? 단 인생에 마지막 기회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구나.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는 말은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어버리고 신분이 바뀌는 것만큼 뭐냐 권세가 여러분에 주어져 버렸습니다. 언제 말입니까? 영접하는 순간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구구장처 머나먼 곳에 계시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어떻게? 성령으로.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 첫 번째 은혜가 뭐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의 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자꾸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 속에 거하겠으며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겠다. 제가 어느 쉽게 말하면 이제 근달을 내가 전도했어요. 일명 달거이라고 하죠. 여기. 그러면 영화에 볼게요. 너는 뭐 근달도 알고 민간인도 알고 그런 인간을 보고 반달이라고 한다는데 범죄와의 전쟁 선포 보면 그거 나와요. 이게. 너는 건달도 아니고 너는 민간인도 아닌 것이 너는 반달이냐? 그게. 왜 범죄와의 전쟁 선포에 나오는 히트하천 말 있잖아요. 살아있네. 시민 씨가 했죠. 살아있네. 이 양반이 복음을 탁 들었는데요. 처음에는 너무 좋아가지고요. 막 아, 교회 오고 말 그래 막 현수한데 이제 술 끊었다면서 막 그냥 막 담배도 끊으려고 한다 하고 막 그래가 이제 뭐 이분이 교회를 이렇게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다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와요. 몇 달째 그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그래요. 그 어느 날 내가 이제 지나가다가 시내에서 포장마차 앞에서 탁 맞는 거예요. 술 한 잔 먹고 눈알 빨개 해가지고 담배 물고 나오다 내가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 형님 요즘 왜 교회 안 나와요? 이러니까요. 하는 말이 내가 탱기면 교회를 가. 내가 탱기는 교회 가면 안 돼. 그러면서 와요. 이러니까 봐라 내가 또 이렇게 타라니까 술 처먹고 또 담배 피고 내가. 그때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형님 피우는 그 담배 연기에 예수님이 질식하신 분 아닙니다. 그 형님이 마신 그 소주 한 잔에 째려가지고 정신 읽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워도 됩니다. 술 마시고 담배 푼다고 구원이 없어지는 거냐 그런 거 아닙니다. 형님 술 마시는 하나님 자녀고 담배 피우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분이 복음을 처음부터 오해를 했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 되셨는데 예수 믿으면 똑바로 살아도 바르게 살아도 착하게 살아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처음부터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이제 예수 믿으면 내가 이제 삶을 바르게 해야지. 뭐 나쁜 생각이라기보다는 이게 복음을 이해 못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으면 행동을 똑바르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제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그거는 모든 종교인들이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종교와 다릅니다. 복음은 여러분 술 끊고 담배 끊는 게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을 술 끊게 하려고, 여러분을 담배 끊게 하려고 주님이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 말이요. 그래가지고 교회 오고 싶은데요. 나는 술 먹기 때문에, 나는 담배 피우기 때문에 나는 교회 못 가. 교회는 가면 하지 말라는 게 많아가지고 나는 못 가. 이런 사람 많아요. 그 여러분들 가가지고 오라 하세요. 와도 된다. 우리 교회 제들이 있다 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교회 건축하면 흡연실을 만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도 아닌 게 이상하게 들어가가지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절대적
영적으로 여러분이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그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진 모든 저주를 하나님 해결하시려고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술이 끊어지고 담배 끊어지면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30년간 40년간 담배 피우던 거 어느 날 그리스도라고 영접했다고 딱 끊어질 수도 있지만 안 끊어져도 됩니다. 안 끊어져도 구원 받은 거 맞냐? 맞습니다. 그럼 목사님 아직도 피워도 됩니까? 태우세요. 마셔도 됩니까? 잡사요. 이 복음이라는 걸요 너무 이상하게 오해시켜 놔가지고요. 내가 내 처음 전도사가 돼가지고요 어느 현장에 내가 복음을 듣고 이 양반이 복음 듣고 뒤집어졌어. 얘네가 막 진짜 뭐 알코올 중독 수준이라 술을 안 먹으면 속이 아플 정도야. 그 이 술이 얼마나 속이 얼마나 찌들리고 잡혔는지 술을 마시면 이게 이제 안 아파. 근데 술 안 먹으면 아파. 그 보통 사람하고 반대 아니요. 우리는 먹으면 아프잖아. 근데 이 양반은 안 먹으면 소리 막 애리고 아파. 그래서 계속 먹어야 돼. 이 양반이 복음을 들었단 말이야. 울고불고 날랐어. 막. 며칠 있다가 자기 집에 성경 공부하러 딱 갔더니요. 마누라가 뒤 사와가지고요. 마누라는 저 쳐다보고, 남자는 저 쳐다보고. 내 다락방 갔는데, 예배 들을 때 갔는데, 마누라하고 싸워가지고 들, 이야기도 안 하고 앉아있는 거라. 그 마누라 하는 말이 제 인간 제기 뭐 예수를 믿어? 예수 믿어도 술 처먹고 하는 짓 똑같은데. 그 남편도 문제지만 내가 볼 때 여자가 더 문제거든요. 그 여자가 복음도 이해 안 된 종교인이라 여자가 먼저 교회를 좀 다녔어. 그 이 남편은 분명히 복음은 들었는데 자기 삶은 아직도 그러니까 그걸 쳐다보고 부인은 막 계속 자기를 공격하니까 둘이 그냥 막 싸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데리고 나가가지고 술 먹겠다 아닙니까? 한 잔 드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 양반이 이야기하면서 전도사님 뭐 통한다 하고 막 그런데 또 한 잔 따라주니까요 술집 주인하고 일하는 사람이 계속 쳐다보는 거요. 뭐 전도사님 하고 막 하는데 술 따라주지 이만할까 막 이러고 내가요 개척교회 하기 전에요 어느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내가요 하여튼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왜? 내 주변에 전부 다 이상한 촛배들이 다 복음을 들어. 그 인간이 복음 듣고 나니까 그 주변 사람 전부 다 촛배이라. 자기 친구도 전부 다 술친구란 말이요. 그러니까 술친구를 자꾸 만나기도 복음 전하다 보니까 술집에 자꾸 가게 되잖아. 그 사람도 복음 들었는데 금방 술 끊기나. 막 이야기 복음 실컷 이야기 하는데는 막 저기 또 한 잔 하자 하고 가는 기라. 그럼 내가 또 가가지고 그때 같이 있다 보니까 막 따라주고 막 아, 저 교회 전도사님은 술 끊더라고 참 술 잘 따라주.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 속에 진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각인되지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 내가 너희 속에 거하겠으며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겠다. 제가 외관에요 톨게이트를 딱 빠져나가면은 기사식당이 쫙 있잖아요. 기사식당 가운데 유독이 뭐냐 지붕에요 벌은 천막을 덮어놓은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귀신 들린 여자요. 13년간 귀신 들려 있었어요. 엄마는 폐수술해가 폐를 한쪽 잘라냈어요. 그 여자 집에 누군가가 내보고 복음 좀 전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복음 전하러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요 진짜 뭐냐 진짜 뭐냐 13년간 귀신 들려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뼈하고 가죽만 남았는 거예요. 여섯 명인가 그때 같이 갔는데요. 제가 들어가가지고 진짜 뭐냐, 야 영적인 분위기, 그 가정 가문에요 배경 속에 이 사람에게 있는 영적인 분위기잖아. 방에 딱 들어갔을 때 느끼는 영적 분위기 있잖아요. 복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귀신 들리는 여자를 앉혀놓고 복음 전하니까 처음에 이 여자가 잘 못 들어. 이래가지고 내가 그 엄마한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엄마도 안 들어. 이래가지고 다시 내가 이 여자에게 복음 전했어. 귀신 들린 앉아있는 여자. 귀신 들리가 막 칵칵칵칵 하고 앉아있는데 내가 복음 전했다. 근데 참 하나님 역사지요. 이 여자가 이 복음이 알아들어진 거예요.
진짜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네게 안 필요하냐?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네가 몰랐고 네가 원치 않았는데 네게 와진 이 영적인 문제, 이 영적 문제로 말하면 네 가문을 파고 네가 원치 않았는데 네게 와진 이 귀신 역사, 네가 모르고 그렇게 귀신 들리고 고통 건인 줄 아시고 하나님은 너를 거기서 건지시려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냈다. 복음 쭉 전하고 이자 탁 듣더니요 듣겠다는 거요, 믿겠다는 거요. 이러다가 이 13년간 귀신 들렸던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참 어떻게 보면은 내 가슴도 뜨겁고요. 또 그때는 현장에서 이 영접한 여자를요 영접 기도하고 난 뒤에 내가요 이 여자를 가슴에 탁 품고 내 기도했다니까. 그 13년간 귀신 들린 냄새 찌드는 여자를요. 그런데 희한한 거죠. 냄새가 안 나요. 내가 좀 냄새에 민감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처음 들어갔을 때 느꼈던 그 냄새와 그게요 그 영접 기도하고 난 뒤에 탁 안고 기도하는데 내가 그게 안 느끼실 정도라니까. 이러니까 엄마한테도 복음 전해서 이 엄마도 예수 영접했어요. 그리고 같이 같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는데 그 집에요 영적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음이니라. 그런데 참 13년간 귀신 들려가 있던 여자가요 주저앉아가지고 일어서지를 못했다니까. 그런데 영접 이후에 이 여자가 일어서가지고 걸어붙다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13년간 인격이 귀신에게 잡혀있던 여자가 어느 날 복음 듣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몸이 안 좋아지고 이래가 병원에 입원하니까 병원에 입원하는 속에서 이게 또 그러네요. 이 여자 인격을 잡았던 귀신이 속일 거 아니요. 이 여자 생각과 마음에 있던 상처와 틀린 생각이 현실 속에서 문제 속에서 막 드러날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저 여자 복음 들었나? 다시 말하면 그 여자 하나를 바르게 케어해 줄 사역자가 그 지역에 없는 거예요. 그지? 그 여자가 결국 얼마 있다 죽었어요. 그때가 94년도 20년 전이라. 나는 그 여자가 구원 받아도 확신하거든요.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복음을 주셨고 복음 듣게 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속에 오랫동안 뭐가 있죠? 각인된 거. 13년간 귀신 들려서 잡혔던 그 인격. 이게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틀린 생각, 상처, 상한 감정이 남아있겠지요. 그걸 타고 사단이 속이겠지요. 사단에게 속는 거지요.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계속 복음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사람들이 뭐냐 드러나는 현상만 쳐다보는 거예요. 결국은 저는 복음이 이깁니다. 그걸 생명과 복음의 눈으로 쳐다보고 계속 말씀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하다가도 여러분에게 순간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에 불신앙이 빠질 수 있어요. 불신앙에 빠지면 여러분 옛날 체질 나와요 안 나와요? 시달리는 경우까지 가요 안 가요? 가지요. 그것만 쳐다봐 버리면 안 된다 이 말. 그러면은 여러분이 상상 못하는 행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배우의 이제 사단 역사인데 사단 역사에 여러분이 속아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들 문제가 터지다 거기에 신경 쓸 거 없어요. 이걸 모르면은요. 이걸 모르면은요, 엄한 생각과 말들이야 문제가 확 일어난다.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사단이 저와 여러분 교회에 무릎 꿇는 역사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만약에 사단이 난장판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또 2주간 교회를 비웁니다. 신기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인도하실 걸 믿기 때문에 교회를 내가 세웁니까? 주님이 세우시죠. 내 교회입니까? 주님이 교회인데. 내주 동행. 그래서 이제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주지 않고 양자의 영을 주도했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제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셨다? 양자의 영을 주셨다. 이게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자, 그리스도 깨닫는 순간에,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을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는 순간에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맞죠? 이게 여러분 신분이라니까. 이거를 자꾸 쉽게 말하면 이제 속이게 만드는 겁니다. 틀리게. 이걸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구원받아도 행동을 똑바로 해라. 왜?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보고 많은 종교와 유교, 율법으로 우리 한국 오래된 유교 전통 사상을 통해서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행동을 똑바로 해라. 여러분 일반적 사람이 들으면 어느 말이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동을 똑바로 해라. 어느 말이 맞냐니까. 일반적 사람들이 들으면 행동을 똑바로 하는 게 맞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이 맞습니까? 행동을 똑바로 해라. 이 말이 맞습니까? 어느 사람이 더 감동받은 것 같아요? 어느 말이? 행동을 똑바로 해라. 이 말이 감동되잖아요. 진짜 영적 문제를 몰라가지고. 복음이 희미해져가고 복음이 끊어진 이 시대에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뭐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다시 한번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시 은혜 딱 붙들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으며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집안의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안의 세간을 늑탈하여 나누느니라. 예수님이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강도의 소식을, 강도의 예를 들었다니까. 여러분 집에 강도가 들어왔다. 그럼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물건을 훔치기 전에 그 집에 있는 사람을 결박하지 않겠냐. 그러고 난 뒤에 도둑질에 가지 않겠냐. 그 말은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문의 눈에 안 보는 흑암 세력을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겠냐 이 말이요.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 오늘 눈에 안 보이게 지금도 역사하는 사단이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은 뭐냐, 지금까지 여러분 개인을 여러분 가문을 멸망으로 몰아갔던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 언제? 믿는 순간에. 믿습니까? 준혁아, 알아듣겠나? 내가 이 친구 지난주에 만났는데요. 딱 보는 순간에 내가 뭐라고 딱 첫 말이 묻었냐. 네 잠 잘 자나? 이래 물었거든요. 못 잔다더라고. 내가 못 자는 줄 알고 그래 물었어요. 이게 이제 결박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에게 와 계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주어졌어. 자,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오는 순간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오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의 주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오는 순간에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하늘에 파송시킵니다. 믿습니까? 언제 말입니까? 믿는 순간에. 잘 믿을 때가 아니고 믿는 순간에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를 당치 않으며 뱀을 집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는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하나님은 주의 천사와 주의 천군이 그리스도 믿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니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지금도 파송하십니다.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주의 천사가 활동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그리스도 되신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냐, 믿는 순간에 여러분 천국 가게 돼 있어.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라 믿는 순간에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신분이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나중에 천국도 가는 것입니다.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천국 가면 돼요. 오직 성령이 내 인심에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냐, 세상 정복, 세계 복음화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될 수밖에 없는 언약이 여러분한테 들어버렸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아듣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노예로, 바벨론의 포로로, 하나님이 7대 쉽게 말하면요 재앙을 계속 겪게 했냐? 애굽,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다시 한번 일곱 이 시대의 세계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요 계속 뭐냐, 고통당하거든. 고통. 왜?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고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엄한 비밀을 못 깨달으니까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계속. 깨달음이는 뭐냐, 그 시대의 그 강대국이 전부 다 뭐냐, 세계복음화의 문인데 못 깨닫고. 오늘 여러분 깨달으면은요, 여러분 지난날의 과거의 상처, 상감정, 여러분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그게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여러분의 절대적 계획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말만 봐도 구원의 축복을 놓치고요, 자꾸 뭐냐, 불신자 때 체질, 생각과 상감정, 그게 잡혀가지고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을 하나하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신분,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신분을요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뿌리 내릴 때까지. 한번 들어가지고 여섯 가지 신분, 구원받는 순간 우리가 이제 세 가지의 신분과 네 가지 권세, 그거를요 애워가지고 알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게 믿어지고 누리지도록.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라니까. 자, 그런데 현실이 있잖아요. 현실. 다른 말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 요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신령한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은 쉽게 말하면 이제 현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뿌리가 안 내려져 있으니까, 이 각인된 게 안 바뀌니까, 현실 속에서 자꾸 뭐냐, 눈에 보이는 걸 중심으로 내 생각하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옛날처럼. 그래서 뭐냐, 현실 속에, 문제 속에서, 환경 속에서 뭐냐, 다섯 가지에 대한 확신을요 계속 심어줘야 돼요. 다섯 가지 확신을.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 이미 네게 주어졌다. 기도해서 응답 받는 게 아니다.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 자체가 이미 네 자신이다. 기도가 뭔가를,
기도에 대한 부분을요. 잘. 여러분 기도 딴 거 아닙니다. 이거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신분을 누리는 게 기도라니까. 신분 못 누리면서 이미 모든 것 대신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있는 이 축복을 못 누리면서 뭘 몸부림칩니까? 이미 여러분에게 와져 있고 주어진 이거 누리는 게 기도라니까. 다섯 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제의 확신, 인도의 확신. 다시 한번 다섯 가지 확신을요 계속 가지도록. 그러면서 뭐냐? 이 사람이 이제 신앙이 든든한 발판에 서도록 이분을 도와주는 겁니다. 불신자 가운데 복음 받은 새신자 한 사람을 여러분이 제대로 한번 양육을 해보라니까요. 많은 메시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이미 틀리게 가지고 있는 것을 각인되어 있는 것을요 바꿔버려야 돼요. 각인되어 있는 것. 그 틀리게 각인되어 있는 것을 바꾸는데 그렇게 많은 걸로 필요하냐? 아닙니다 여러분. 자, 초점을 잘 맞춰야 됩니다. 돋보기잖아요. 태양열을 이용해 돋보기로 우리가 종이를 태울 때 뭐합니까?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 그래야 불이 붙잖아. 벽을 뚫는데 여 때리고 저 때리고 이래야 됩니까? 한 군데 딱 뚫어야죠. 눈에 안 보이게 이 사람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 속에 이 사람에게 와질 수밖에 없었던 문제. 바로 뭐냐? 불신자 상태. 이 불신자 상태가 올 수밖에 없는 12가지 문제,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이 한 사람. 이 사람의 지금 문제가 결국은 뭐냐? 결과지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부분의 문제에 대한 초점을 계속 맞춰야 돼. 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하나 알게 되진 것이 최고의 축복이구나. 내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 문제가 있었고 그 근본적 문제 속에 이런 배경 속에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 내 삶을 바르게 살고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 운명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근본적으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것은 모든 것이고 모든 것 다 받았구나. 그래서 생각이 마음이 딱 바뀌도록 지나온 과거의 삶의 그 상처가 원한이 되도록 하나님과 이민계약이 통하도록 이 사람이요 진짜 뭐냐 기도 하나 되도록요 그게 초점 맞아. 그래서 여러분 제 메시지가요 무식하잖아요. 제 메시지가 들어보면 내가 들어봐도요 10년간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10년간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할 수 있다는 게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왜? 난 할 때마다 새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식사할 때마다 또 밥 먹나 갈 날 다 됐습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마다 그냥 밥만 쳐다보면 좋고 막 먹을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막 이래야 되지. 밥만 쳐다보면 아이고.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코끼리 났다 그럽니다. 코끼리를 놓는 거는 갈 때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데 또 하나 또 예수가 또 그리스도가 이래 되면 여기 벌써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솔직한 말로 같은 얘기를 계속하는데 들 때마다 같은 얘기 안 듣는 거잖아. 듣고 보니까 같은 건데 뭐 내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러면 안 그렇게 몰라도 만약에 여러분이 여자 하나를 만나고 남자 하나를 만나는데 이 여자 남자를 10년 20년 보는데 볼 때마다 새롭다. 보통 여자 남자는 알겠죠. 분명히 뭐 씨 있거나 그거는 이제 뭐 특별한 거 아니면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리스도 24시간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요. 아 그리스도
이래 되지면 여러분요, 진짜 뭐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입니다. 복음 계속 말하고요. 복음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는 이야기를 계속 해가지고요. 답 나오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 인생에 대한 답이 딱 나. 요래 되면은요, 분명히 이래 답이 나옵니다. 아,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나의 미래. 이 답이 나와요. 내 과거가 이해되고요. 내 과거가 그럴 수밖에 없으면 이해돼요. 그게 상처가 아니고요. 그게요, 내 선뿌리로요, 남아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함으로. 그게요, 내 지난 있던 상처가요, 지금 현장의 문제고, 이 현장을 위한 하나님 축복된요, 내게 메시지요, 경험이요. 이걸요, 이제 가지고 현장 나가는 거예요. 왜? 지금도 그런 사람이 꽉 찼기 때문에. 정신이 돌았습니까? 여러분, 정신 돌아온 경험이 있습니까? 혹시 정신병을 갖다 온 경험이 있습니까? 그거 숨기고 싶고, 막, 그게 여러분이 지나온 수치스러운 과거입니까? 내가 옛날에 돌아서 딱 정신병 갔다 왔다. 그래, 떠들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다 같은 수준입니다.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 여러분, 지나온 날에 만약에 영적 문제가 있었거나, 귀신 들렸었거나, 여러분, 정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시달렸습니까? 복음 깨닫게 됐습니까? 그 과거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 당했던 고통이 지금 뭡니까? 현장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삶을 쳐다볼 때 이게 여러분 인생의 답입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절대적 계획이 그 속에 있습니다. 또 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조폭만으로 있었습니까? 마약 중독자하고 같이 살았습니까? 조폭이다 마약 중독자입니까? 그 가운데 이름이 복음을 받았습니까? 그 삶을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 가운데 있다가 복음 받은 새 가족을 누가 가장 잘 도와줄 수 있겠어요?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도록 한 사람을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걸 놓쳤다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놓친 거요. 이래가지고요, 노예로, 속국으로, 포로로 계속 끌려가는 거요. 이래가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복음 하나를 회복시키려고 죽이뿌려야 돼. 아니, 죽이뿌려야 돼. 그래, 하나님이 하만이라는 인간 들어가지고요, 다 죽이뿌려야 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달은요, 모르드개가 에스더 두 사람이요, 이 언약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가 생겨난 게 부림절입니다, 부림절. 오늘 안 읽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 중에 하나, 부림절.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 3대 절기 말고,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면서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을 때, 유다인들 멸절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셨는데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뭐냐? 부림절. 부림절이란 말 뜻이 뭐냐? 부림이란 말 뜻이 뭐냐? 제비 뽑다라는 뜻입니다. 하말이라는 작자가 아다버린가 뭐, 그 지금 같은 태양력으로 따지면 2월에서 3월 그 날을 제비 뽑아가지고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그 날. 거기서 하나님이 모르드개와 에스더를 통해서 건지신 그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일은 준비하는 날, 14일, 15일은 그 에스더스를 낭독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 에스더스를 탁 낭독할 때 같이 듣다가 하만이라는 이름만 놓으면 그 이름은 소멸될지어다라고 소리 지릅니다. 절기를 지킬 때, 부림절. 이 말은 뭔 말이냐? 오늘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거를 하나님이 주신 걸 오늘 여러분 회복하면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부림절이라는 말은 영적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세워진다.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보게 되고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깨달으면은 아 불신앙이 뭐며 불신앙으로 말하면 여러분에게 와서 이 체질 그 체질 표 역사는 영적인 문제 이게 뭔가를 여러분 이해하게 됩니다. 불신자 상태 불신자로 말미암아 와지 있는 여러분의 상태 불신앙할 때 와지는 문제가 뭐며 믿음을 회복했을 때 와지는 성령 역사가 어떤 건지를 여러분은요 체험하게 돼요. 믿습니까? 자 부림절 다시 말하면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는데 오늘 여러분이 요게 딱 되신다. 요게 여러분이 각인되신다. 각인되어 있는 게 여러분의 말씀으로 각인이 바뀐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여러분에게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 역사식이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같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인격과 수준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 다락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개인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이 체험됩니다. 내 현장이 내 가정이 내가 일하는 현장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구원 역사를 이루는 속에 내가 있음이 확인되는 일이 일어나요. 자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시죠. 자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 속에 내가 있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데 내가 그 속에 있는 것.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구심점이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흐름 속에 내 인생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니까. 내 인생이 지금까지 너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안 맞는 쪽에 사시더라고. 자 이래 되지면 당연히 이제 뭐냐 만남의 축복이 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가 만나집니다. 중요한 만남의 축복이 옵니다. 이걸 보고 이제 뭐냐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마가 다락방 교회 안디옥계 그리고 이제 뭐냐 정말로 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뭐냐 미션홈 이 제자들의 실질적인 현장에서 삶을 도와주는 이제 미션홈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 속에 여러분 인생에 대한 달란트가 발견돼요. 전문사역 여러분의 기능, 여러분의 산업에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게 되세요. 여러분의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는 문화가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되십니다. 자, 요걸 보고 다섯 가지 기초,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말합니다. 이 다섯 가지 기초를 뿌리내리기 위한 다섯 가지 훈련, 지속하는 다섯 가지 시스템, 다섯 가지 미래, 그래서 스물 가지 전도 전략. 하나님은 이 시대에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는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해서 성경시대 전도 찾아냈어요. 부림절과 같은 하나님이 성경적 전도를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해보겠다니까.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은 절기를 주신 거예요. 절기를. 그런데 절기 지키면서 중요한 걸 놓쳐버렸어. 여러분들이 다 이 시대에 정말로 복음과 성경적 전도를 회복할 뿐만 아니고 이걸 후대기까지 지속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주역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걸 찾았는데요. 또 여러분 신앙 지나듯이요.
에스더 이후에 이 부림절 절기, 절기는 지키고 알고 있는 거는 몰라도 그냥 내용 이렇부터.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스무 가지 전도 전략, 성경적 전도 전략. 하나님은 이거를 찾아내고 이거를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래 되면은 당연히 이제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나오죠. 절대적 계획이 나와요. 하나님은 세계 복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뭐냐? 세계 복음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 모든 역사 만물을 하나님 움직이고 계십니다. 제가 금요일 새벽에요, 우리 미션홈 애들요, 12명, 김도영이 강경호까지 불러가지고 14명, 302, 제국의 부활이라는 영화를 보러 가죠. 그래서 우리 미션홈 문화교실, 새벽에 밤 12시 넘어가 다 들 것 같다. 내가 오늘 서운다. 다 따라와야 돼. 제가 주로 영화 볼 수 있는 시간이 그 밤늦은 시간밖에 없어요, 새벽에. 이래가지고 갔어요. 왜 내가 애들 다 들고 가서 보여줬냐? 그게 에스더스, 에스더가 살던 시대의 역사거든요. 페르시아. 그 노는 크세르 크세스가 그 영안에 희한한 인간처럼 놓았는데 그 인간이 에스더 남편입니다. 에스더 남편.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 남편과 같은 인물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그 중세 서양의 역사의 흐름 속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니까요. 자,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래 딱 오면은요,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하는 업이, 여러분 기능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 하나님은 지금 세계 우주 모든 만물 세계복음화,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일본, 미국, 영국, 전 세계 하나님은 복음화를 지금도 하고 계시거든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하고 여러분 인생하고요 딱 맞아지는 날이 옵니다. 자, 이거는요, 그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의 흐름 속에 내가 탁 있다니까요. 갈지 마오. 못 갈아봐요. 그 앞을 가로막았다. 하나님이 밀어버려. 그래서 뭐냐? 전도 운동하는 단체, 이 전체 흐름 속에 교회 강단 흐름과 여러분의 현장의 이 흐름이요, 하나가 딱 됩니다. 이 날이 올 겁니다. 지금 이 말이 여러분하고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어느 날 이 날이 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LA, RU, 예전에는 AUC, 쉽게 말하면 우리 전도 자료를 모으는 AUC, 박사 과정을 밟는 AUC, 그 이름이 이제 RU로 바뀌었는데, 제가 LA 갔다가 RU 여기에 이제 직접 말하면 강의를 하고 옵니다. 여기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제가 특별 강의를 하러 갑니다. 제 스케줄을 지금 여러분이 다 알릴 수는 없고, 신흥원 전도사가 같이 가는데 계속 뭐
단체 카톡으로 한번 올리겠습니까?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LA를 가고 그 LA에서 이제 하와이로 옮겨지는 RU라든가 그 학교, 미국 살릴 중요한 학교, 영적 시스템. 지금 제가 가는 걸음은 세계 복음화의 절대적 하나님 계획이다. 여러분이 무능하고 연약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어느 날 복음 하나를 딱 들었는데 그 복음 하나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딱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믿어지고 그 응답과 증거가 여러분 옵니다. 누가? 내가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 저를 아시죠? 저의 과거를 아시는 분은 잘 없지만 아시잖아요. 저의 연약과 모자람을. 우리 누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요 우리 누나 있잖아요. 제 어릴 때 인간 될 것처럼 보였는지. 저는 안 될 인간이고요. 제 스스로도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하나 깨달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복음 하나 제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속에 내 인생이 탁 확인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응답과 증거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정리하면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구원 역사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움직이신다. 세계 복음화 하려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불렀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쳤다. 그래서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포로로 그리고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 죽음의 위기까지 몰아가지고라도 하나님은 깨닫도록 그러니까 그거 다시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 절기까지 지키도록 그랬는데 또 이스라엘은 또 놓쳐버렸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적용되고 누려지고 성취되는 축복이 여러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를 통하여 현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현장에 영적 시스템 세워지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현장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현장에 있는 영적 시스템을 통하여 살아나는 일에는 이나게 하시며 현장 살리는 참된 전도운동과 교회운동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